오늘도 역시 소파에 앉아 있자 문어 인형을 가지고 와선 돌아달라고 합니다. 아포. 예전에는 입으로만 터근오리를 하면서 놀더니 이제는 손도 사용합니다. 민우야, 너무 깡 먹은 거 아니야? 문어 인형을 놓으면 다시 해달라고 옵니다. 아이고 힘들어. 오늘은 집념이 대단하네요. 절대 문어 인형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민우야, 너무 꺾는 거 아니야? 예, 빼자. 민민이의 터그놀이는 끝이 어디인가? 속임수로 문어 인형을 빼앗으려고 하자 민민이도 눈치를 봅니다. 오늘은 정말 끝도 없이 장난을 합니다. 민우야, 그만할까? 그만할까? 기습 공격에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후로도 10분 넘게 민민이는 터그놀이를 했습니다.